안양의 옛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개발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진 주민 소송단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는데요. 소송단은 원고를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92년 평촌 신도시 조성 당시 지정된 평촌터미널 부지. 하지만 LH는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 바로 옆에 평촌동 934번지 일대 약 17,000제곱미터를 지난 2017년 한 건설업체에 매각했습니다. 이후 안양시는 2021년 터미널 부지를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했고 건설업체는 최대 45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발한 주민들은 개발을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주민과 단체 원고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평촌터미널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주민소송단 9명 가운데 단체 대표 2명은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대신 주민 7명은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에서 인정했던 7명 가운데 소송에서 빠진 1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도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옛 평촌터미널 부지 개발을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소송단은 재판부가 원고의 자격을 박탈해 소송을 진행할 수 없도록 막았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나라에 판례가 없다는 이유로 다툼의 여지조차 차단한 점도 문제로 삼았습니다. 원고 적격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인정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 후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2심인 수원고등법원에서는 단체에 대해서도 각하를 하고 개인에 대해서도 1심에서 인정했던 그 원고 적격을 취소를 하고 각하를 시켰습니다. 소송단은 재판부가 원고 적격성만 따졌지 소송의 내용인 평촌터미널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주민들은 평촌터미널 부지 매각 이후 대체 부지를 마련하지 않은 점과 도시계획 변경 당시 시의회 의견도 듣지 않는 등 절차에 하자가 있는 만큼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따지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터미널이 잘못됐고 법이 위반됐고 대체 부지도 없고 안양시의회의 의견 청취도 안 했고 이런 불법성들에 대해서는 검토 자체도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 시민들의 대중교통권을 인정해달라 이런 의미에서 이제 상고를 하게 된 거죠. 예. 또다시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주민소송단.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